아니 이제 알았어요. 아 양손으로 리드하라는. 그래도 좀 양손이 이게 헤드를 리드하듯이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펀치로 그냥 갈 거냐의 차이예요. 최대한 70%만 한번 스윙만 해볼까요? 무게감 오늘은 좀 잘 느껴보시면서 굿샷. 그렇죠. 70%만 해서 이렇게만 가면은 분명히 거리도 나쁘지 않게 갈 거고 그렇죠. 무게감만 훨씬 나은데요? 네. 백티니까 저희는 240 정도는 240? 네. 이렇게만 해도 한 240 정도는 나오니까 네, 70% 70%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20% 낮추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네. 사이즈가 하체랑 상체 팔 떨어지는 이게 왼쪽이 헤드고 네 맞습니다. 오른쪽은 오비고 벙커 입구까지가 187m. 총 길이도 한번 찍어보실래요? 총 길이는 왜냐면 이거를 찍어봐야 되는 게 네 어디서 끊어갈까? 그렇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 네 페이드 넣어야 되죠?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타겟을 보면서 설정을 하세요. 이렇게 저 보세요. 네. 대표님 저라면 타겟을 계속 보면서 아 몸이 타겟 쪽으로 좀 어차피 페이드 날 거라는 생각하면서 셋업을 잡으셔야 네, 항상 목표 지점을 보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불편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굿샷! 오, 나이스! 오, 좋습니다. 오, 항상 목표 지점을 보셔야 돼요. 네. 네. 저한테 더 내려놔 보세요. 무게를 저한테 더 내려놔 보세요. 네네. 예, 그리고 체중 살짝만 왼쪽에 두세요. 살짝만.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나이스.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한번 더 쳐보세요. 라스. 네. 쇼다이언 칠 때는 나도 모르게 조금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살짝만 눈에 네. 보이지 않게. 나이스. 어제 조금 실수했던 부분 짧은 데서도 해보고. 나이스. 잔디가 긴 데서는 지금 대표님이 하는 방식이 오 맞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프린지다. 그렇죠. 약간 좀 손으로 헤드를 좀 컨트롤 해줘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스. 여기서 한번 쳐보세요. 그 지금 모래가 많은 상 그렇죠. 그렇게 셋업을 해주셔요. 나이스. 대표님이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잘 되시네요. 이런 거 지금 배운 대로 타겟을 좀 보게 설정해서 네. 이 상황은 좀 공위치도 좀 왼쪽에 두셔야 됩니다. 치고 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무릎감만 좀 유지해 주시고 굴려서 보낸다는 생각이 제일 좋아요. 네네. 억지로 띄우겠다 하면 여기서 특히 롱아이언인데 완전히 뒷땅 쳐서 팍 떨어지고 또 가야 되거든요. 네. 공을 생각보다 왼쪽에 두셔도 돼요. 왼발 쪽에 네. 지금도 셋업이 그냥 바로 쓰시고 경사에만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네. 강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라면 이렇게 쓸 건데 이런 이미지 지금은 또 바로 쓰시고 이렇게 경사에 맞추는 느낌 그러니까는 가파리 걸로 네 이게 불편한 거예요. 네네. 오히려 프로들은 약간 이런 이미지로 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절로 오픈이 되거든요. 무릎각을 중심을 무릎 밑에서만 유지하시고 상체 위주로만 탁 쳐서 굴려서 보낸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실수가 나와도 이런 실수가 나오셔야 한 손, 오른손 한 손으로 잡아보세요. 채를. 그리고 타겟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중심을 맞추는 게 이게 기울기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타겟 쪽으로 딱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이미지. 약간 뭔가 이렇게 탁 뭔가 잡아주는 느낌. 네. 그럼 몸이 오픈이 좀 돼 있으셔야 아마 편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두시고 공을 더 왼쪽에 두세요. 그렇죠. 공을 더 여기다 두셔도 돼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러프 때문에 그러죠. 맞죠. 그래서 약간 손에 악력을 조금만 더 지어주시고 네. 아 러프에서는 네. 채를 좀 짧게 잡으시고 그렇죠. 손에 악력을 기존보다 조금은 더 강하게 한 3번 을 쯤 부터는요 제가 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치려고 하니까 또
오히려 미스샷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른쪽에 있으셔가지고 좀 더 이쪽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스탠스를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는 몸 오픈할 필요 없어요. 네, 여기는 이렇게 내리막이 더 심하니까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스탠스 더 넓히시고 상체 숙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나이스. 그러니까 상체를 숙이는 게 목적이 되면은 잘 되면 좋은데 미스가 나올 때는 크게 생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끝이 좀 무거워지게 하면은 스탠스도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낮춰지는. 네. 상체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상체를 낮추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오케이. 6번 칠 걸 한 5번 정도 잡아주시고 지금처럼. 상체 위주로. 그거는 풀스윙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체를 좀 단단하게 잡아놓고 상체 위주로 가다 보니까 몇 미터를 보내겠다는 생각은 이제 지워주셔야 돼요. 네. 이 채로 치면 그 거리가 간다. 오케이. 저는 항상 누가 뭐 할 때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공이랑 홀컵을 보고 어느 높이가 더 높은지 올라와요. 여기서 무슨 눈을 키워야 되냐면요, 네, 똑바로 되는 라인을 이 높은 데서 찾아야 돼요. 그 눈을 키워야 돼요. 원래는 이런 걸 굴리면 안 돼요. 굴리면 안 되지만 제가 볼 땐 여기가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직선 구간. 그렇죠. 직선 거죠? 구간이 있거든요. 네. 거의 그죠? 네네네. 저 점과 내가 지금 서 있는 점과 홀컵의 점 있죠? 네. 삼각 지점에 자, 공이 여기 있어요. 가운데가, 가운데를 찍는 거예요. 가상의 점을. 그러면은 저기서 칠 때 여기 라인을 보고 치면은 이렇게 라인이 먹어가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 삼각 지점에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가상의. 그쪽이죠. 자, 그럼 가보세요 한번. 이제 저기 볼로 가보세요. 고점 이 안에 분명히 라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홀컵 위쪽으로 가는 라이만 계속 찾는 거예요. 세게 치면은 이것보다 적게 보고서 갈 수도 있고, 태우면 이거보다, 그렇죠, 멀리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많이 태지겠죠. 저 티 안쪽으로 쑥 지나가면 됩니다. 홀컵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쑥 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조금 쓱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투퍼스로 마무리하기가 되게 좋고 위쪽으로 가는 라인을 계속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우리가 홀컵을 보게 되거든요. 홀컵만 보게 되면 그럼 안쪽으로 세면은 이 라인은 계속 타서 또 1m, 1.5m 남아요. 그거를 피해야 돼요. 네. 가상의 정답을 정해놓은 거니까 이 정답 안에서 세게 칠 거면 라인을 덜 보고 살살 칠 거면 태우서 간다.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치니까, 물론 라이 보는 방법이 또 저게 이런 지금 게 이야기하는 90도로 꺾이는 라이 같은 그런 거죠. 라이가 많은. 자, 이번에는 제 선택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네, 셋업 하시고, 오케이. 다음에 어깨에서 네,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이번 던져 볼까요? 굿. 딱 요 정도 페이드를 상상한 건데, 그죠? 네. 네. 둘, 셋, 넷. 그래서 아크는 좀 멀리, 여기는 계속 비껴지고. 네,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러프에서는 그립을 조금 강하게 잡고. 조금은 여기서 지나가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일이 좀 끝날 수 있게. 3번은 180이 가겠지 이런 마인드는 안 좋아요. 그냥 아, 간다, 그리고 나는 부드럽게 할 걸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스가 나오더라도
미리 걱정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자꾸 치기 전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공 칠 때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펀치로 그냥 갈 거냐의 차이예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빠바박 돼야 되는 거죠. 부드럽게 간다 그러면은 스윙을 끝까지 좀 기다려 줘야 되고, 아 여기는 그래도 좀 뭔가 손으로 약간은 컨트롤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조금은 짧게 잡아 주시고 좀 잘라지는 이미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저기서 한번 5번 아이언 한번 쳐 보시겠어요? 네. 자, 미스샷 나는 거는 치고 나서 생각할게요. 네. 나이스. 이제 좀 백스윙이랑 이런 게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다 풀고 가야 돼요. 네. 딱 러프에서 걸리는 만큼 짧네. 네. 확실히 러프에서는 약간의 그래서 악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스. 이런 감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스피드 낼 필요는 없죠. 네. 네, 팍 이렇게 착 백스핀을 걸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단 아 러프가 좀 잡는구나. 범프? 아니요. 일반 어프로치.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아니요, 범프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은근히 괜찮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괜찮아요. 네. 그냥 이렇게 치셨어요. 그냥 어프로치 하시면 돼요. 아 이거 범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속으면 착시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거리가 꽤 길어요. 범프가 뭐냐면 여기에 공을 빵 맞추고 속도를 줄이는 기술샷인데 이게 미스할 확률이 한 90%대. 여기는 근데 라이가 심하지 않아서 크게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보면은 보여요. 계속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언덕이 여기가 높아요. 이 공을 치겠다 하면 그럼 언덕이 높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똑바로 되는 라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삼각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굴려보니까 똑바로 가겠다. 오 대표님 눈이 좋으신데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눈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간지점을 한번 찝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셔서 한번 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최종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이 점 안에서 자 이 점 이 선을 그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요 삼각형 라인 안에 무조건 정답이 있는 거예요. 네네.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꼭 여기를 보고 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라인 안에서 중간 정도. 그렇죠. 또 거기서 또 축소가 되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퍼터는 아니지만 네. 이걸로 한번 툭 한번 굴려보세요. 그리고 보신 대로 치면 그대로 라이를 타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 보는 방법을 또 아는 거와 모르고가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많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알고 치는 거죠. 네. 프로들은 이거를 정답을 정해놓고 치니까 약간 아까부터 계속 페이드 치면서 네. 백스윙 탑에서 약간 감속하는 버릇이 아, 좀 있죠. 좀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부채 펴듯이 있죠. 그 느낌이죠. 네. 착 헤드만 올려서 내려오면 이 헤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에너지가 다 여기에 다 내려와요. 네네. 여기 어깨에서 그렇죠. 여기 탕 하면 탕 한 거에 또 이제 따라가는 진짜 이런 이미지로 오케이 방향 좋고요. 오케이 지금도 출발은 좋은데 조금씩 오른쪽 가거든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왼쪽 어깨에 힘이 약간 남아 있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깨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냥 백스윙 하는 느낌. 네. 대표님이 백스윙 하는 느낌. 뭔가 좀 앞쪽으로 계속 쏠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힘을 빼는 건 이제 괜찮으셨는데. 자꾸 뭔가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끝나요. 백스윙만 여기서 여기만 탁 쳐주면 끝나거든요. 셋 아니 손 쓰지 마시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섯 근데 이렇게 뭔가 앞쪽으로 좀 쏠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은 휘는 정도는 괜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왼쪽을 보고 페이드가 나와야겠죠. 네. 네. 한 번 더 갈게요. 네. 체중의 흐름이랑 무게감이 더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야지. 지금 약간 아직은 잡혀 있어요. 벅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느낌이 더 좋아요. 네. 네. 아, 이제 좀 몸이 좀 편해지셨습니다. 저는 근데 대표님,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요런 상체가 좀 더 숙여져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좀 더 앉아줘라. 기마 자세. 약간 이 느낌도 그래도 아마 나중에 보시면은 아, 그래도 숙여져 있구나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가끔씩은 좀 상상 이상일 때가 좀 있습니다. 나이스. 확실히 왼쪽 보시는 게 좋죠. 네. 낮아지는 게 왜 자꾸 낮아지라 하냐면 치고 나서의 밸런스를 꼭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잡혀요. 근데 약간이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억지로 잡아야 돼. 네네. 무게감으로. 예, 네, 좋습니다. 어깨 라인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아, 저는 그거를 완전 비추합니다. 그 경사의 몸을 맞춰라는 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저라면 이렇게 세팅을 만들 거예요. 네. 대표님은 약간 이러니까 이렇게 또 막힐 수밖에. 경사의 몸을 맞추면 뭐예요? 결국에는 막히는데. 네네. 내가 치고 나서 잘 이 헤드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네네.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밸런스 좀 잡아주고. 그래서 상상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잘 빠지려면 그렇죠. 난 어떤 셋업을 해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나이스. 어느 정도 방향과 거리는 틀어질 수 있으나 지금 잘 치셨거든요. 자세보다는 그 상황을 자꾸 만들어 봐야 돼요. 치고 나서의 자세를 미리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쪽으로 와서 셋업 해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네. 여기 잡아보세요. 제가 아까 셋업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대표님이 셋업한 거는 그 절로 가보세요. 이게 더 편하죠? 그쪽에 가서 하는 게. 네. 네. 자, 그렇죠. 자, 잡아주시고. 그리고 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맞습니다. 중심은 최대한 낮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팩하는 느낌을 살짝 주셔도 돼요. 네,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셋업이. 오케이. 중요한 건 오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사도에 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 무릎이랑 오른쪽 어깨랑 내 가슴판이 전체적으로 타겟을 이렇게 미리 좀 보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공의 위치를 너무 이쪽에다 두면은 이렇게 셋업이 돼요. 네네. 공의 위치는 가운데 혹은 살짝 왼쪽에. 그래서 핀을 보면서 이렇게 좀 다 보는 이미지. 오히려 어깨는 경사도에 좀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체는 데 맞춰지는 거예요. 요거 두고 치고 나서도 유지한다. 조금 겁이 없어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인위적이지만요. 어디 하나를 좀 후방에 좀 버텨주고 멀리 있는 헤드를 먼저 좀 내려주는 이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느낌. 그래서 뭐 훅을 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질이 좀 나올 수 있게. 굿. 출발은 약간 왼쪽이라서 더 좀 감으셨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쳤어요. 그러면 손이 아니고 자, 쳤어요. 아니 감지 마세요. 던져진 헤드가 한시 쪽으로 가서 뭔가 좀 끝난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자꾸 헤드보다는 손에 좀 의존도가 높거든요. 네. 나이스. 여유가, 백스윙탑 여유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네. 원하는 방향을 스타트를 걸어요. 그렇죠. 휘는 정도도 딱 좋죠. 딱 좋고. 나이스.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로 보셨거든요. 이건 러프에 박힌, 감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러프에서는 손의 악력을 좀 잔디를 이길 수 있는 정도는 조금 전완근에 힘이 조금 한 30% 있어야 돼. 지금은 딱 잡히는 게 보였어요. 잔디에. 그래서 헤드가 다쳤어. 밀고 가는. 그렇죠. 이러니까 방향이 좋죠. 네. 어제는 그냥 극단적으로 44도 했잖아요. 네. 48, 그래서 좀 48 정도로는 충분히 이질감 없이 괜찮으실 거거든요. 저는 48을 반반 볼게요. 어, 50대 예. 50. 이렇게 진짜 열려있고, 네. 네. 그린 주변에서는. 이때는 그냥 띄워서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58도보다는. 그게 더 모이는 확률이 좋았죠. 네. 네. 모인다기보다는 그냥 찾아가던데. 약간 느낌이. 딱 떨어지는 게 올라간 만큼 가네요. 띄우는 눈보다 굴리려고 하는 눈은 또 키워보세요. 나이스. 이런 느낌이 저는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지점만 조금 앞쪽이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럼 더 앞쪽이면 좋겠죠. 오우 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몇 개는 띄운 거죠 제가. 띄워 그 눈이 이제 큰 거죠 대표님. 그러니까 나는 띄운 게 아닌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 왜 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손이 계속 좀 헤드를 리드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양손이. 자 5번 아이언도 머릿속에서 없어지고 165도 없어지는 거예요. 샤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좀 그 감이. 아니 이제 알았어요. 아 양손으로 리드를 하라는 그 이야기. 이게 점점 왼쪽에 두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띄우는 그러니까. 느낌이 강한데 오른쪽에 두고 굴려라가 아니고 그래도 좀 양손이 이게 헤드를 리드하듯이 계속 네네. 움직이 탁 치는 거죠. 나이스. 와 감을 이제 잡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48도에 대한 어떤 안 해봤으니까 좀 두려움을 좀 깬 거고 불신도 있고. 그렇죠. 불신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요거를 감까지 좀 찾으신 것 같습니다. 와 굿샷. 이야 나이스. 몰랐던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일부러 피했던 것들이죠. 네. 어떻게 보면 내리막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 48도 웨지를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러닝 어프로치하는 이제, 네. 이제 손목 각도 유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들 이제 띄우는 로프트를 가지고 하는 어프로치하고의 다른 점은 조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